여러분, 오늘은 어떠세요? 여튼간에 신나고 즐겁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피크닉에 사용하면 참 좋을 만한 바구니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런 바구니에 시원한, 아주 시원한 스파클링 와인 한병 준비하고, 과일 준비하고, 치즈, 달달하고 맛있는 과자, 김밥 등등을 준비해서 가깝게는 여기 한강 고수부지에 나가서 친구들과 수다도 떨고, 게임도 하고, 음악도 듣고, 낮잠도 자고 그러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요즘의 날이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친구들이 다 바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을 이 바구니에다가 예쁜 하얀 색깔의 흐드러지는 꽃들을 담아서 제 기분을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바구니가 다 틈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닐로 먼저 이렇게 감싸줍니다. 비닐을 접어서 딱 맞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테이핑합니다. 테이프로 이 비닐을 바구니에다가 고정을 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안쪽에 OPP 비닐과 바구니를 테이핑으로 붙여주었습니다. 여기에 플로레폼. 조팝나무입니다. 그리고 서류입니다. 먼저 짧은 조팝을 활용해서 점차점차 극대화되게 디자인을 해줄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꽂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꽂아도 무관합니다. 위로 솟아도 상관없고요. 밑으로 쭉 떨궈줘도 좋고. 아, 너무 이쁘다. 이 라인이 너무 귀엽고 예쁘네요. 서류도 길게 쓰지 않고 잘라서 넣어주겠습니다. 중간중간 조팝 사이마다 이 서류도 같이 넣습니다. 서류랑 조팝은 특색 있게 너무 라인감이 멋스럽게 표현을 해주는 거라 사실 이거는 너무 머리를 쓰면서 하지 않아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조팝과 서류를 사용해서 겉으로 떨어지는 라인감을 멋지게 만들어 주었어요. 이거는 짧은 편입니다. 좀더 극대화되게 나중에 조팝과 서류를 넣을 거라 먼저 여기서 멈추고 이 라인에 이런 틈이 있거든요. 이런 틈마다 제가 꽃을 넣어 줄 겁니다. 제일 먼저 큰 꽃부터 넣어 볼게요. 장미. 퀵샌드입니다. 퀵샌드 너무 예쁘네요. 예. 제일 먼저 깊은 라인부터 시작합니다. 어디가 깊을지는 정해진 거는 없지만 어쨌든 짧게 만들어주고 층층이로 올라가는 게 꽃을 안정감 있게 그리고 부러지지 않는 그런 꽃을 만들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길게 주고 아래로 떨어뜨리면 긴 라인이 이런 팔이나 아니면 손등에 부딪히면서 꽃잎이 상처를 입는다거나 아니면 얇은 줄기라면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안쪽을 쳐다보게 장미를 이쪽 방향으로, 이쪽, 이쪽 방향으로 사선으로 꺾어주었어요. 좀더 짧게 해서 바깥으로 살짝 나오게 장미를 또 넣어주고. 바구니에다가 장미를 넣어주었습니다. 장미를 넣을 때 한쪽에는 뭐 퀵샌드가 아래로 무거움이 떨어진다고 치면 반대편은 갑작스럽게 큰 얼굴의 장미를 그냥 휙 하고 돌려주었어요. 그래서 무게감이 갑자기 여기에 툭 생기고 다시 줄어드는 그런 느낌을 내보았고요. 꽃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이 느낌이 그대로 유지하기도 하고 좀 변화가 오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 하얀 색깔 스톡 준비했습니다. 이 스톡이 팝콘 같이 막
터졌거든요. 너무너무 예뻐요. 이거를 벚꽃같이 이렇게 흐드러지는 느낌으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지만 너무 대가 일자로 뻗어 있다면 깊게 넣어서 채워주기도 하고요. 라인감이 좀 예쁘게 만들어져 있다면 과감하게 바깥으로 빼도 예쁘게 표현을 해주는 그런 꽃입니다. 저는 아주 일자로 뻗은 거는 장미 옆에 채워주는 역할로 사용하겠습니다. 층을 주면서 레이어를 줘서 그냥 옆에 일직선 안에 평평하게 꽃을 놔두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높낮이를 줘서 숨어 있는 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비슷한 위치에다가 놔둬서 질감을 재미있게 표현해주기도 하고 이두 가지의 방법을 다 활용하면 더몇 가지 꽃을 쓰지 않아도 다양해 보이거든요. 한쪽으로 살짝 모아서 스톡을 써줬고요. 반대편에도 그 다음 꽃으로 라떼 준비했습니다. 이 라떼는 길게 쓰지 않고 아래에 번지는 잔잔한 꽃들처럼 쓰기 위해서 짧게 잘라서 중간중간에 스프레이의 꽃을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사이사이마다 넣어줄 거예요. 아주 자그마한 들꽃의 느낌을 내기 위해서 짧게 사용해서 더블 라떼 마트리칼리아를 넣어줍니다. 오, 예쁘다. 이 마트리칼리아가 굉장히 얇은 줄기거든요. 이게 곳곳하게 안서 있고 약간 이렇게 흐느적거리듯이 막 꾸부정한 느낌이 있어요. 이 꾸부정한 느낌을 약간 바깥으로 퍼지듯이 이렇게 물이 떨어져서 이제 물이 바닥을 치고 톡 하고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서 바깥으로 튀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라떼를 바깥을 보도록 써주고 있습니다. 바구니 위에서 물이, 꽃물이 막 떨어져서 탁 떨어지자마자 여기서부터 바깥으로 이렇게 분산하는 것처럼 대부분의 꽃들이 그렇게 표현을 해줄 거예요. 더블 라떼 쓴 것처럼 이런 라인들은 바깥으로 빼서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내주고요. 꽃꽃이 서 있는 델피늄은 짧게 잘라서 안쪽에 잔잔한 꽃을 또 표현을 해줄 거예요. 이 설유랑 조팝 사이에다가 정 어디다가 넣어야 될지 모르겠다. 작은 꽃들을 그러면 설유와 조팝 사이를 찾아서 저는 넣고 있는 겁니다. 두 사이에 틈에 어두운 부분은 이런 하얀 꽃을 넣어서 굴곡은 있어 보이지만 어둡고 침침해 보이지 않도록 하얗게 다시 밝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너무 예뻐요, 여러분. 아스틸베. 아스틸베가 물내림이 좀 심합니다. 제가 데리고 오기 전에 좀 처져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물을 먹으면서 그냥 이대로 구부러져 있어요. 뭐, 쓰는 데는 무관하니까. 아스틸베는 세 줄기밖에 없어서 한쪽으로 모아서 그루핑을 해주었습니다. 양이 적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루핑. 뭐, 어떠냐에 따라서 사실, 뭐, 다르기도 하지만 저는 어떤 작업을 할때그 많은 종류 중에 너무 적은 양으로 한두 개가 있다. 그러면 그냥 모아줍니다. 그 꽃이 너무 분산시킨다고 그 꽃이 뭐가 다양하게 다 보이는 게 아니라 잘안 보여서 이런 꽃도 있었나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느낌을 주지 않으려고 저는 그 존재도 좀 뚜렷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룹핑 합니다. 좀더 부각되게 한쪽에서 그냥 임팩트 주고 다른 꽃으로 그냥 넘어가게끔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예쁜 꽃이 많아서 뭘 먼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코안이 준비했습니다. 코안이는 줄기의 라인이 너무 구부정한 게 귀여워요. 이 구부정한 이 느낌을 바깥으로 이것도 빼면서 사용을 해줍니다. 이 흐느적거리는 코안이 좀 보세요. 그래도 오래 갑니다, 오래. 파송류의 꽃이라 알리움과의 꽃은 대부분 오래 가더라고요. 밑으로 그냥 툭 떨어뜨려 버려야 되겠습니다. 얘 위로도 안설 거예요. 너무 무거워서 얼굴이. 밑으로 꾹 눌러서 떨어지게. 웃음이 너무 좀 그랬나? 이렇게 딸랑딸랑거려요. 이번에는 그 위에서 한쪽으로 코하니가 막 모여 있는 것 같은 게 되게 폭죽 터트려지는 것처럼 너무 예쁘네요. 좋았어요. 이쪽에 코하니가 충분히 예쁘게 들어갔습니다. 또 반대편 사선으로 코하니를 넣어주겠습니다.
널찍한 느낌으로 아래로 확 떨어뜨려 주었어요. 이거 생각보다 바구니 엄청 커요, 여러분. 너비가 되게 넓은 바구니라 되게 많이 많이 들어가집니다. 헬리보루스 준비했습니다. 요즘에 한몇 개월 동안 헬리보루스 안 들어간 디자인 찾기가 아주 아주 어렵습니다. 근데 뭐랄까? 그냥 제가 집더라고요. 그리고 이 수업에 안 썼으면 다음 수업에 쓰고 다른 수업에 썼으면 또 다른 수업에 쓰고 그러면 저는 이 촬영할 때 항상 이 헬레브로스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변명을 여러분들에게 예쁘잖아요. 그리고 오래도 가고요. 버릴 게 없어요.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해요. 오, 헬레브로스 너무 멋지게 썼어요. 여러분. 서로 이렇게 쳐다보는 것처럼. 라인을 따라서 넣어주고, 또 빈틈에 어두운 공간이 있는 곳에 또 헬레브루스 넣어주고. 저는 여기에 하나에서 두개 정도 더 넣고 마무리할 건데요. 저에게는 메인입니다, 메인. 여러분, 저의 메인의 꽃입니다. 웨딩드레스 장미. 아, 웨딩드레스 향이 이렇게 은은하고 좋았나? 되게 좋네요. 제가 관리를 잘해서 그런가? 아, 저한테 메인인데 이거를 왜 메인을 끝에다가 놔두세요? 이 포인트도 아니고. 포인트 꽃은 아니지만 지금 이 많은 꽃을 넣을 때마다 손을 얼마나 집어넣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 꽃잎이 상처가 되게 많이 가요. 그래서 어떤 꽃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저는 순서를 달리하는데 이런 꽃들을 처음부터 넣어서 제가 계속 부딪히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밀어놓은 것입니다. 중간 정도에도 넣어주고. 너무 예쁘다. 지금 닭살이 돋았어요.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장미 너무 예쁩니다. 오 마이 갓. 여기는 한쪽으로 완전히 웨딩드레스를 모아주었습니다. 양 사방이 조금 달랐으면 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결정을 해보았고요. 너무 예쁘다. 이 장미 꺾는 느낌 그대로 헬레브루스도 한번 다시 한번 꺾어보고. 이제 진짜 피크예요, 피크. 이제 이 길게 이제 조합을 사용해 줄 거거든요. 위에서 떨어지는 라인 만들어주고, 이쪽 면에는 이렇게 확 내려줬어요, 조합으로. 또 반대편. 설류도 좀 넣어보겠습니다. 서류를 위쪽으로 잡아주고. 마지막, 에델바이스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에 넣을 이유가 있죠, 여러분? 그루핑을 해버려야지. 에델바이스까지 넣었어요. 에델바이스도 한 뿌리에서 꽃이 난 듯하게 표현을 해주었고요. 또 여기 헬레브루스와 이 에델바이스가 서로 쳐다보는 라인들이 상상력을 불어일으켜 주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들어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도 튀어나오고 바깥도 튀어나왔으니까 꽃다발을 만들던 화기꽂이를 만들던 이런 바구니를 할 때에는 아 내가 이걸 잘했나? 이거가 좀 사람들에게 뭔가 이야기거리를 주고 있는 건가라고 제가 대묻게 됐을 때에는 항상 그 안에 곤충이던 동물을 좀 그려넣는 것 같아요. 그 그려넣었을 때이 꽃과 어울린다. 막 상상이 막 된다. 그러면 저는 엄청 만족하고, 아, 내가 오늘 또 자연을 잘 담았구나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저는 하얀색의 조그마한 카나리아 같은 새가 떠올라져요. 여기 이 설류의 가지에 딱 앉아 있으면 이 바구니가 그냥 완벽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제가 오늘 이 바구니가 너무너무 마음에 든다는 것이겠죠? 네?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만발한 꽃에 취하셔서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함 달려 보입시다! 뿜뿜 빵빵.